전문가들은 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종목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장 마감까지 이제 종가까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신기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 종목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어제였죠.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신기계는 마찬가지고 G2파워나 우진과 같은 보성파워텍까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장 후반부터 계속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거래량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역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것. 그게 지금 철저하게 네옴시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옴시티를 사실상 주관하고 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오는 17일이죠.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사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의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자 상당 부분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을 수출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IT, 모빌리티와 그리고 원전이나 방산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원전 관련주들이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였던, 어제부터 보였던 매수세와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원전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옴시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특정 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71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건설이 진행이 됨에 따라 건설 비용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민국의 특정 기업이 무언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뜻하지 않은 외부 효과, 마케팅 효과까지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서도 네옴시티 건설을 위한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처음부터 원전 관련 테마를 매우 강하게 형성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혹시나 매우 괜찮아진다면 주가 변동성 또한 네.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신기계 이청원 FA님을 보고 계시고 이주현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좀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터진 YTN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뭐 연합뉴스로 잘 알려져 있는 언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정을 잘 거치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번 주 내에 이 지분 매각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늘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고점 저항대 자리 부근이기도 하고 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 호가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번 주 하면 이제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는데 11월 11일 정도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시세가 한 차례는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발표 이후에는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보통 발표 때는 재료 소멸로 종목이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뭐 짧은 시간 안에 네. 좀 강한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해서 YTN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